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복습이 되겠네요. 자,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자, 끝까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680번. 자, 헌법의 개별 규정이 헌법선 대상인 공권 행사인지, 자, 공권 행사가 안 된다고 했죠. 자, 헌법은 자, 국민의 결단이다. 국민의 결단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공권 행사가 아니다. 자, 대통령이 법률한 제출행위. 자, 법률 제출행위가 공권력 행사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거는 내부적 아직 절차가 남아있죠. 법률을 확정된 게 아니니까. 내부적 절차고요, 이건. 자, 사전 준비행위로서 이건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죠. 법률안 제출한 것만으로는. 자, 통치행위가 헌법선 대상이 되는지. 자, 통치행위는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로서 자,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다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된 경우, 기본권 침해 관련된 경우에는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 있다. 자, 국군 파병 결정 같은 경우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봤어요. 자, 다만, 이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준수한 걸 전제로 하죠. 자, 이런 법률상,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겠죠.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자, 정기적, 매년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겠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대내적 기관 내부에서만 이제 효력이 있는 거라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상위 법령이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 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원래 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상 대상이 되고요.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자,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 이것이 비구속적이라도 자,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저 앞으로 법령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임이 틀림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헌법상 대상이 될수 있다. 자, 원행정 처분 자, 법원에 한번 갔다 온 처분 자, 법원에 갔다 왔는데 자, 기각 판결을 받은 그 처분 자, 그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할 수 있느냐 자, 원칙은 안 된다고 하죠. 다만 이제 예적으로 그 재판이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가능하다. 법학 적석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나눠야겠죠. 공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냥 법률 내용을 사실을 그냥 그대로 알리는 거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게 적석시험 공고가 그 공고 대상자에게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면 공권력 행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시험 일시 이런 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공고는 공권력 행사가 될수 있다. 자, 수용자에 대한 개구 사용 행위. 개구, 수갑이나 포승,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슬. 자, 이런 개구 사용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된다고 봤죠. 자, 권력적 사실 행위다.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니까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가 된다. 자, 수갑을 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 허용한 거. 자,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가 된다고 했죠. 자, 공단, 보험공단에 자, 요양급여 내역 제공 요청, 요청만 한 거, 이건 강제 의무,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고 했죠, 법상. 따라서 요청만 한 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산 편성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산 편성행위는 자,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죠, 예산은. 자, 국민에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건 공권력 행사 아니다. 자, 행정 지도. 원래 행정 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요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겠지만 행정 지도가 이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가져서 공권력 행사가 된다. 자,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신고 반려 행위를 한 거. 자, 이 반려 행위는 자, 금지 통고로 볼수 있으니까 금지 통고하면은 이제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공권력 행사로 볼수 있다. 변협. 대형 변호사 협회는 자 공권력 행사에 주체가 된다고 했죠. 변호사 등록 제도는 공행정의 일부다. 따라서 변협은 공권력 행사에 주체가 될수 있다. 자, 따라서 변협이 정립한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 자 이것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선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한 게 공권력 행사냐? 자, 공권력 행사라고 봤죠. 자, 선관위 입법에 따른 이 준수 요청 조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 고발할 수 있다. 자, 고발할 수 있고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수 있죠, 그럼. 자,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다. 자, 기소유예 받은 피의자. 피의자는 항고나 재항고 할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재정 신청도 할수 없다. 다른 구제 절차가 없으니까
다른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하다, 헌법소원은.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할수 없죠. 따라서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곧바로 헌법소원 할수 있다고 봤고요. 재판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 자, 재판헌법소원은 자, 위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럴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요. 또 한정 위헌 결정 기속력, 자,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이것도 이제 재판헌법소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최근에 또 결정이 나왔죠. 밑에 있네요. 자, 한정 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인한 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부진정 입법 부작용은요, 부진정이니까 불완전 불충분하지만 법 자체는 있는 거죠. 그법 자체를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헌법소원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자,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네요. 행정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의무,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기의무가 존재하고 자,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자,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의무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헌법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 헌법 해석상 도출되는 경우, 자, 법령에 그 자기의무가 규정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의무라고 한다.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하위 행정 입법의 재정 의무가 있는지, 자, 상위 법령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행정 입법 재정 의무 없죠. 네. 원리의 원칙상, 자, 상위 법령이 행정 입법, 하위 행정 입법 제정하라고 했는데, 그안할 경우에는 입법권 침해가 될수 있지만,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굳이 이거 행정 입법 재정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겠죠. 등록 취소된 정당도 헌법소 청구의 능력이 있다. 등록 취소된 정당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달의 실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 청구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자,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 공법인은 원칙적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원칙적으로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지만 자,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 지배 복종 관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무소속 의원에게 교섭단체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 자, 이거는 국회의원 직위로서의 권한이라고 했죠. 야, 기본권이 될수 없다. 자, 국회의원이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이것도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이죠. 권한,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할수 없다. 자, 공권력 작용에 직접 상대방이 하는 제3자는 이제 원칙은 안 되고요. 자기 관련성이 없다. 예외적으로 네, 직접 법적 침해에 관련되면 제3자도 자기 결성이 된다. 자, 원칙은 안 되고 예외는 된다. 자, 언론인의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 야, 금품 수수 금지 조항. 요 수범자는 언론인 개인인데요. 요 언론인이 속한 한국기자협회가 본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없다고 봤죠. 자기 관련성이 없다. 수혜적 법령의 수혜 범위에서 제1단자의 자기 관련성이 된다고 했죠. 자, 수혜적 법령이 위헌으로 나온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본인의 비교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향상될 수 있고요. 자, 아니면 이 수혜적 법령의 범위에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기 관련성이 된다. 자, 법령의 집행행위로 입법행위가 예정된 경우, 자, 이럴 경우 직접성이 인정되냐? 힘들지 않죠? 자,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한 게 아니니까 자, 그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집행행위엔 입법행위도 포함된다. 자, 집행행위가 되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자, 이례적으로 명백해서 법률 내용이 재량의 여지가 없이 바로 집행해야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라, 자, 구제절차, 집행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불필요한 우회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건 낭비가 심하니까, 바로 법률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장래 처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헌재성이 있다고 했죠. 자,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도 장래 처분에 대해 헌재성 인정할 수 있다. 자, 보충성 요건이네요. 자, 사후적, 보충적 구제수단, 손해배상, 손실보상, 자, 이런 거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것도 보충성 요건 흔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구제절차, 자, 다른 구제절차는 공권력 행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 했죠. 공권력 행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다. 따라서 사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은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런 거는 이제 요 다른 부자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국가배상 청구가 거치지 않았더라도 보충성 요건 결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이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죠. 따라서 거치고 와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오면 이제 보충성 요건 흔결이다. 보충성 요건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고 했죠. 심판 청구 당시에 흔결됐더라도 심판 종료 전까지 이제 치유될 수 있다. 주관적인 권리보호 이익은 소멸했지만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 이익은 인정되도록 했어요. 객관적인 헌법수호 이익이 있는 경우, 침해가 이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지사 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 이익이 인정된다.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그 청구기간 기사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유예기간 지난 다음, 유예기간 경과일을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한다.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적용되지 않죠. 공권력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의 불황태도 계속된다. 따라서 청구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진정 입법 부작위도 부작위니까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은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일부터 기각 통지 받은 날은 선고기간 성립하지 않고 계산한다.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교환적 변경은 구소는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한 거죠. 새로운 청구를 제기한 거다. 따라서 청구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청구 변경서 제출일, 신소 제기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청이 이원 재청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이원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고 봤죠. 이원 재청 신청은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행정청도 이원 재청 신청, 이원 심사 헌법소원 가능하다. 유언재청 신청은 기각 결정에 직접 불복할 수 없다고 했죠. 직접 불복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할수 있다.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할수 있다. 68조 2항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요. 기각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 당의 소송 절차에서 다시 유언재청 신청할 수 있는지.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당의 소송 절차에서 다시 이원 신청할 수 없다고 봤죠. 당의 소송 절차에는 상급심도 포함되도록 상급심.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지정재판 사전 심사, 법률사 강제주의 적용된다고 했죠. 68조 2항 헌법소원 중 당의 사건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재판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6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당의 사건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해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68조 1항 헌법소원 인용 결정 시, 법률 이원 선고할 수 있다고 했죠. 법률에 대해서도 이원 선고할 수 있다.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도 했죠. 이렇게, 아직까지 배운 것 모두 다 복습을 해 봤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도 우리 교재 맨 뒤에 나와 있는 요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한번 연상되는 학습을 쭉 꾸준히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1시간, 뭐 30분 내로 충분히 요 700개 넘는 질문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시험장에서 자신감 가지고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TRS 에듀 이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